가수 아이유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눈앞에 실감나게 펼쳐집니다. 컬러 포토레지스트 소재로 만들어진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화면의 모습입니다. 미세 피치까지 패터닝할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해 화질을 크게 높인 건 물론 픽셀 크기와 간격을 나노급으로 대폭 줄여 넓은 시야각을 확보했습니다.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핀미러 렌즈와의 결합을 통해 향후 AR 디바이스로서의 쓰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저온에서 그 풀 컬러를 구현할 수 있고 미세 피치까지 패터닝할 수 있는 소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AR 영상 모듈을 AR 메타버스 디바이스까지 응용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높은 열 에너지를 이용해 유기물의 표면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. 진공과 화염을 이용한 플라즈마 기술로 나노 두께의 제품 표면에도 고온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분사할 수 있습니다. 현재 다양한 자동차 부품과 식품 가공에 쓰이고 있는 만큼 향후 나노 산업을 다루는 생산 현장에도 보급 속도를 높인다는 목표입니다. 나노 산업에서 최근 저희 장비를 이용을 해서 AD 코팅과 서스펜션 코팅할 때 쓰고 있는데요. 저희가 이제 그 코팅 층을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결과가 좋게 나와서 향후에는 더 폭넓게 나노 산업 쪽에 쓰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올해 나노코리아에서는 지난해보다 10% 증가한 473개 부스가 참여해 첨단 나노 기술과 제품을 소개했습니다. 또한 나노에너지, 나노소자, 나노소재 등 12개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17개국 952편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. 정부는 나노기술의 산업 적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나노융합 2030 사업을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. 채널A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.